Smith to inbound. Back to Doncic. Doncic pulls up, three-pointer. Bang! Bang! Yeah! 안쪽에서 나가죠. 자, 오늘은 돈치치가 클러치 상황에서 버저비터를 넣었던 그 동작을 설명할 텐데요. 자, 공격을 이쪽으로 한다고 가정하에 이쪽 사이드라인에서 나가 있었고 이쪽으로 돌아 나와서 볼을 받는 상황. 하지만 시간은 없고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몸은 바깥으로 가고 공은 빨리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웃사이드 뒤에 있는 아웃사이드 핸드로 드립을 치는 것보다는 인사이드 핸드로 공을 먼저 쳐놨어요. 인사이드 핸드로 공을 쳐놓고 수비가 따라오니까 스플릿을 했죠. 스플릿, 여기 스플릿에서 반전을 해놓고 3포인트를 쏘기 위해서 드래그 스텝을 해요. 근데 슛을 안 쏘고 드래그 스텝을 해서 반대쪽으로 크로스오버를 때리죠. 때려서 때린 반대쪽 발로 스텝을 딛고 스텝백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결 동작을 보여드리면 여기서 디테일을 설명하자면 스플릿을 한 이후에 3포인트를 원래 드래그 스텝이라면 공격적으로 스텝이 앞쪽으로 뻗어줘야 돼요. 정상인데 3포인트를 쏘러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래그 스텝이 옆쪽으로 돼서 크로스오버를 하고 스텝백도 3포인트 쪽으로 첫 스텝을 밟고 슛 쏘는 스텝은 뒤로 가죠. 그래서 디테일을 설명하자면 옆 뒤로 와서 슛을 쐈기 때문에 맞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돈치치나 요키치나 대부분 유럽 선수들은 이렇게 올려놓고 던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올려놓고 던지는 슈폼이 익숙한 선수들은 약간 이런 언밸런스한 경우 그리고 급하게 쏘는 경우에서 조금 더 셋포인트가 안정화돼서 던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체부터 모든 박자가 맞아 떨어져야지 슛이 날아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언밸런스한 경우에서 혹은 시간 없을 때 던지는 경우에서 약간 슛이 안 날아가거나 그 클러치 상황에서 슛을 넣는 게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돈치치나 요키치처럼 약간 미리 올려놓고 던지는 슈폼의 경우들이 그런 클러치 상황에서 좀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